지금 몇 년 상간에 네. 상 안 났어요? 저희 친정 아버지 4년 됐나? 4년. 이제 상복을 조금 이제 들어오시는데 네. 상복을 입었던 흔적이 지금 뚜렷하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자가 집안에 조금 진을 치고 있으시고 네. 그다음에 이거 친정 아버지 빼고는 또 돌아가신 분 없으세요? 있어요. 그 전에 2년 전에 오빠. 그래서 곡소리가 줄초상이 났다 그래. 예. 네. 아빠가 4년. 오빠가 그러니까, 먼저 가고. 아버지가 가고. 오빠가 2년 먼저 갔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 줄초상이 조금 낮다 그래, 엄마. 네, 네. 그래서 이제 화기를 또 좀 입으셨고 네. 화장을 했단 얘기야, 이 얘기는. 예, 오빠 화장. 예. 그래서 집안에 또 아프실 분이 또 나오실 거예요, 엄마. 친정이에요? 친정이든 시댁이든 또 급살로 조금 이렇게 병고가 있으시거나 하실 분이 좀 있어. 아직 사자가 물려 있어, 이렇게. 연결 고리에서 아직 사자가 진을 쳐서 지금 조금 있으세요, 엄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가 원래 예. 원래 고향이 어디세요? 경복산. 원래 신이 좀 있는 집이거든. 예.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시주 단지라 그러지 우리가 예. 세존 단지 이걸 예. 모시고 있었던 할매가 분명히 뚜렷하게 같이 예. 들어오시거든. 예. 그래서 엄마도 알고 있으실 예.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자체도 가물을 예. 좀 타고 나시긴 했지만 비껴갔어. 네. 달에서 그건 엄마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자손들이 이제 문제야. 예. 걱정이에요. 저도. 엄마는 어떻게 해서 벗겨갔거든. 고생으로 땜을 하는데 또 이 지금 시집도 또 신이 있는 집으로 또 가셨어. 예. 이해했어? 예, 제가. 엄마가. 예, 그래서 예. 엄마도 고민이 평생 예. 이 신환란이라 그러지. 예, 예. 이 신이라는 거에 굴레 속에서 항상 응? 벗어나지도 못해요. 아니에요, 엄마. 맞아요. 받아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예? 예. 단지를 모시네, 안 모시네. 엄마 단지 안 모셨었어. 아니요, 그런 건 안 했어요. 그냥 버티고 살았지. 버티고. 참, 신의 고려하기 조금 많은 집안에 예, 예. 두 부리가 만났어. 예, 예. 그러니 이 두 부리가 맨날 싸워. 맞아요, 대가리 터지겠어. 예. 누가 하나 이제 죽어 나가야지 끝나는 싸움처럼 또 없으면 또 안 돼요. 쫓으랬다가. 그러니까 없으면 안 돼 또. 또 불쌍한 척은 또 엄청 잘해요, 또. 어? 막판에는 그치, 할 소리 다 해놓고, 할 거 다 해놓고. 예. 그래. 늙으니까 이제 또 짠한 것도 있고. 예. 그래도 아직 좀 힘이 덜 빠졌어, 엄마. 늙으니까 예. 옛날에는 그냥 성질만 이렇게 올라왔거든. 지금은 이 한 번씩 입으로 올라오네, 아빠가. 예. 엄마랑 이제 반대야. 예. 예.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독설이라 그러지. 아니, 젊었을 때부터 이 독설은 있어요. 폭언이라 그러지. 예, 예. 이러면 조금 그게 좀 우성질이 조금 있어놔서 예, 예. 이게 어쩔 수 없다, 엄마. 죽을 때까지 같이 살아야 돼. 죽을 때까지? 엄마, 그 엄마가 못 나요, 또. 사실은 엄마가 아빠 많이 사랑하는데 뭘. 아니에요. 아니에요. 말은 쉬는데 엄마. 말은 싫다 하거든. 근데 아니야. 그냥 불쌍하다 생각했지. 그니까. 밥 먹는 것도 쳐다보기 싫으면 엄마 부엌에서 밥 하다가 시팔족발하지.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엄마. 근데 우리 엄마가 지금 진짜 몇 년을 갔다가 정말 힘들게 지나기는 했어.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올해 운수는 이제 거의 다 갔지만은 네. 우리 엄마랑 아빠가 또 이 상문을 입으면서 네. 문섭바람도 같이 들었어. 아, 네? 누가 돌아가실까? 이게 문섭바람이 들었다고. 문섭바람이 들었다고. 문서가 들썩들썩 할 거라고, 엄마. 이사를 가고 싶고. 예예예. 예, 예. 어디로 가고 싶고, 엄마도 예, 막 예, 예, 환경을 좀 변하고. 아니야? 예, 맞아요. 그래서 변동 이동수도 같이 들어버렸어. 그래서 고민이 많아. 예, 지금 청약을 어느 쪽으로 넣어볼까. 제가 주택보험을 넣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계약금 걸 돈은 없고 넣으면 혹시나 될까.
너 보세요, 엄마. 올해 아니어도 내년까지, 내 후년까지는 조금 기회가 있으니까, 뽀짝뽀짝 해봐, 엄마. 사실 이제 두 내외가, 큰 꿈은 없어, 엄마, 이 두 내외는. 없어요. 없어요. 너무나도 자신들을 너무 잘 알아서. 근데 우리 엄마는 좀 포기를 조금 많이 하셨거든요. 그냥 이게 큰 욕심은 없다 그래. 지금 이 기준님은. 근데 그 노인 태주님이 이상하게 쓸데없는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한탄을 해요. 내가 인데까지 뭐 했나? 니는 뭐 했냐? 이거 자식들한테 뭐를 바라기는 조금 낯이 안 서고. 바라진 않아요. 낯이 안 선다, 안 선다니까. 이 아빠 대주 자체가. 갖다 퍼붓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1번, 엄마. 이 문서바람이 이 상문바람을 좀 걷어야 되고. 걷어야 돼요. 누구 하나, 편찮으실 것 같아요, 엄마. 근데 엄마는 아니라 그러시고. 이 대주님이 조금 이렇게. 허리라든지, 엄마, 뼈 쪽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장 쪽으로 조금, 신장, 콩팥, 이쪽으로 조금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사실은 지금 상가집을 가거나, 뭐 잔치집을 가는 걸 그렇게 옳지는 않고, 그 다음에 우리 엄마 자체도 사실은, 집안에 암병에 돋아서 가신 분이 조금 있으시나 봐. 모르겠어요. 암은. 친가외가. 그래서 암병 조심하라는 얘기를 조금 많이 하셔서 갑상선을 조금 조심하시고, 엄마. 원래, 몸 관리를 그렇게 안 하시는 편은 아닌데요, 엄마. 좀 골골골 하세요, 엄마가 평생. 왜냐면 젊었을 때도 거친 멀쩡해요. 그래서 본인은 아프다고. 인정 안 해, 아무도 몰라요. 항상 아픈데. 본인만 아파요. 여기도 아팠다, 저기도 아팠다, 여기도 아팠다가. 이해하셨지?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상문바람을 조금 걷어놓고 문서를 좀 변동을 조금 하셔야지 되겠다라는. 둘 싸움은 안 끝나요. 둘 싸움은 안 끝나요. 끝나지는 않아요. 또 어떻게 보면 신다툼이야. 엄마 굿 안 해봤어요. 안 했어요. 왜냐면 다니고. 엄마 같은 경우는 점집 하나를 마음에 드신 데 있으면 좀 다니셔야 돼. 가물을 좀 적시로. 왜냐면 신고가 있기 때문에, 신록이 있다는 얘기야. 집에 신이 뚜렷하게 빌었던 흔적이 분명하게 있다는데, 이 단지가 쪽박 났거든.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가물을 타기 시작했어. 이해했어요, 엄마? 그래서 자손들이 이제 문제야. 자손들이. 거기서 이제 지금 나와버리면, 이게 이런 우리 같은 제자를 하나 콕 집어놓은 사람이 있으시대. 누구예요? 지금 나 밖에 있는 따님도 좀 불안해. 그래서 이제 왜 저런 아이들은 또 심뿌리가 있는 집으로 또 시집을 가. 또 희한하대. 그래서 엄마도 그렇지만 저 딸도 꿈 소복도 잘 맞고 느낌도 잘 맞고. 이해했죠, 엄마? 근데 무조건 꿈이 맞다. 이 집은 그냥 신이 딱 있어요, 엄마. 신록. 신록이 딱 있어. 뚜렷하게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집은 항상 얼르고 달래면서 사셔야 돼. 만약에 이제 신이 터져버리면 이런 상문이 이렇게 딱 났을 때는 기문이 확 열려버리거든, 누구 하나가. 자손 중에. 그러면은 때 아니게 또 내림받아 버려야 되는 또 상황이 또 오기 때문에 우리 엄마 지금부터 조금 신경을 조금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엄마. 이제 올해는 그런 대로 이제 넘어갔어, 엄마. 근데 이 아빠가 기술 같은 거를 먹고 살아요. 운전. 기술. 그럼 잘 맞아. 평생 하는 거. 벌떡 성질해. 그래도 옛날에는 남 원망을 참 많이 했거든. 불평불만이 많아. 불평불만. 그래서 엄마가 항상 지금 웃고 계시고 막 이렇게 막 남들이 봤을 때는 저 푼수대기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안 그러면 못 산다, 이 대주님이랑. 엄마 직성을.
이해했지? 지금 엄마 사시는 곳이 네. 지금 자가세요? 아니요, 딸내미랑 같이 살아요. 어쩔 수 없이? 예, 제 이제 크레 봐주느라고 예. 같이 있어요. 아빠랑 같이 다 전부 다? 네. 1년을 제가 이제 쫓아내셨어요. 아빠를? 그 이제 온 지 한 한 달, 두 달 됐나? 못 헤어져요, 못 헤어져. 다리를 다치갖고 사고가 나갖고 병원 한 1년 생활을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엄마. 왜냐면 지금 상문이 연곤뿔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빠가 안 아플 수 없어. 그 명은 길어요. 내가 아까 그랬지. 허리도 아플 것이고 뼈골도 아플 것이고 안 아프고 가야 되는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아빠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자 거드라는 얘기를 하는 거. 예? 조상 해원을 조금 하셔야지만 이 아빠가 몸수이신이 좀 괜찮겠다. 좀 아플수록 이 아빠가 좀 예민해. 네. 예?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조금 우리 아빠를 이제 지금부터는 그래도 미련해요. 사람이 똑똑하진 못해. 미련하다 그래. 미련하게 일하고 미련하게 행동하고. 이게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야. 맞아, 다 여느 남자처럼. 예, 예. 응? 그러기 때문에 엄마가 안을 수밖에 없어. 마치 뭐처럼. 예. 엄마처럼. 저 아니면 죽었지 뭐. 벌써 죽었어. 숙명이라 그래. 숙명. 예. 내 운명처럼 그냥 받아들여라 이제. 예? 그 다음에 내년에는 이 아빠 환갑밥 먹으면 안 돼. 예. 예? 예, 예. 예? 예. 환갑잔치 뭐 케이크고 이런 거 하지 마셔 엄마에. 예. 예.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엄마. 예. 그래서 사자를 좀 거둬야지. 예. 엄마에. 예. 이 집안이 좀 우환이 없겠다 그러셔. 응?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딸하고 이제 딸 직장 다녀요? 아니, 애기만 봐요. 그러면 엄마 좀 분가를 조금 하셔야 돼,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양받아서 나가려고. 나가세요, 엄마. 나가서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 언제쯤 나가야 돼요? 올해는 아니고, 엄마. 예. 내년. 내년에요? 올해는 이제 걸치고 내년 정도에 나가. 엄마, 왜냐면 저 딸한테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 엄마가 아기는 봐주기는 하지만. 아, 이제는 제가 보고, 저는 이제 그 9월동에 그 먹자골목에 그냥 장사하고 있거든요. 엄마가? 예, 단기 뭐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그 월세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타코야끼. 그거 굽고 있는데. 그거는 좀 뭐 앞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엄마 코로나라 엄마가 그래도 그냥 간당간당 그래도 넘어는 갔거든 엄마. 그래도 많이 유동인구가 많이 줄어들긴 했을 거야 엄마. 예. 근데 올해만 조금 버텨보셔. 그래도 노는 것보다 나으니까. 예. 엄마. 예. 근데 이 사자는 진짜 걷어야 돼. 나 깜짝 놀랐어 엄마. 문 열고 딱 들어오시는데 같이 훅 들어오셔서. 네? 왜 전대 못 가시고 또. 네? 아직도 전대 못 가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엄마. 왜냐면 내 눈에 보이면 안 되는데 예. 천면에 안 내가 엄마한테 보자마자 있잖아. 예. 곡소리 안 났냐고. 예. 응? 그럼 또 곡소리가 나요? 누가 아프신다 그런다고 또. 노인네가 이제 요양원에 계시니까 시어머니가. 그거 말고 또 이 아빠 칠까봐 엄마 지금 걱정돼서 하는 얘기야 지금. 아. 어? 예. 이 아빠 칠까봐. 예. 어? 사자가 아빠를 먼저 툭 하고 건드렸다고. 아. 어? 그냥 예. 난 눕혀놓을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일 없게끔 거두라고, 엄마. 예? 그냥 뭐 명이 짧아서 가면 되는데. 아니요, 거두라고, 엄마. 사자는 걷어내야지, 엄마. 예? 안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연줄러서 또 줄총상 계속 나버리면 안 된다, 이제, 엄마. 이해했지요? 응? 응? 예. 이해했지? 예. 가실 분은 이게 노인네는 있고, 예. 여기는 있고, 그럼 10년 상간에 완전히 사자가 완전히 진을 친다는 얘기거든, 지금.
지금 엄마 예. 그래서는 안 돼. 그냥 가시 원래 연세 호상이어도 자손들이 예. 타요. 안 탈 수 없어. 나는 상문 안 탄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나는 상문이 한나도 안 무서워. 누가 어차피 간 사람이 중요하나 어쩌고 저쩌고 내가 중요하지. 근데 엄마 그런 얘기 하들 마라. 엄마 상문 껴갖고 이 신뚜껑 따도 엄마 신문 안 열려. 제자 엄청 나중에 답답하듯이 제가 집도 그냥 똑같아. 일반네 사람들도 그만큼 상문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엄마. 그래서 제자들은 상갓집 근처에도 안 가요. 이해했어요? 원래는 제자들은 잔치집도 안 가. 누구 애기 태어나도 안 가요. 이해했어요? 그만큼 엄마 이 상문이 무섭다. 엄마 얼른 걷어라. 어차피 할머니 노인네는 가실 거는 정해져 있고 엄마 판부가 이미 나 계셔요. 엄마 이 양반은 근데 아빠를 자꾸 그네 달아보고 양에 달아본다는 얘기야. 이미 건드렸고 내가 그러잖아. 이 아빠는 이 아빠 집안노에도 고가 있잖아. 조상고가 객사조상이 항상 따라다녀. 이 양반을 젊어 천충짝에 이해했어요? 어? 젊어서 가신 분이 앞을 쓰신다고 이 양반은. 에? 그래서 항상 뭐해? 성질이 불떡불떡 성질을 내고 엄마에 집에 들어오면은 술 안 먹을 때는 점잖은데 술 먹으면 왜 성질 좀만 나면 화낼 일도 아닌데 막 그래 혼자. 술 담배는 안 하는데 성질머리가 똑같아. 내가 아까 그잖아 이 성씨 딱 듣고 나 아이씨. 응? 엄마 이해했지 엄마? 그러니까는 사자는 꼭 풀어라. 그럼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야? 그 사자는 엄마 사자 얼르는 거는 어차피 여기 줄초상이 나서 이게 묵은 상문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묵은 상문은 오래되신 분이 아니고 신조상이야. 이건 사자 군웅을 넘기는 거야. 이해했어 엄마? 그래서 얼러서 보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다음에 엄마 그 제자들도 모르는 게 있어. 화기 입어서 화기라 그러지. 우리 화장한 조상 조상님들이 화탈 입은 조상님들이 해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뭐요? 이해했어요. 그래서 무당들은 화장 잘 안 하려 그래. 자기 일 갇힌 척 갔을 때 그거 뺏겨내기가 진짜 힘들어. 그래서 화탈 영산을 보내고 나서는 제자가 기도를 엄청나게 해야 돼. 뒤가 물려요. 100% 잘 올려서 보내야 돼. 근데 있잖아요 우리 아저씨가 요즘 계속 자기 아버지 시아버지가 꿈에 오셔갖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엄마하고 형제하고 다 인연을 끊었어요. 한 5년 전에 끊었는데 계속 엄마 찾아가라 산소 와라 이제 막 그렇게 이제 꿈에 선몽을. 그러니까 엄마도 가시는 거는 이미 예정돼 있는 건데 요즘에는 엄마 옛날에는 우리가 60 한갑이면 되게 크게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의학이 발달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에는 구술해서 긴긴명을 서려줬거든 엄마. 근데 요즘에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명을 이어줘 버린단 말이야. 이해했어? 빨리만 발견을 하면은 엄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내가 그잖아. 이미 이 집안 줄초상에 났었는데 또 돌아가실 분이 또 천하없이 있고 또 그분 말고도 또 아프실 분이 또 나와. 근데 뒤바뀌어서 가버리면 그 양반은 갈 예정이니까 판부도 됐어. 근데 사자로 얼르지 못해 버리면 엄마 이 양반도 다쳐. 우리 동생 아닌가? 어쨌든 간에 이 집안은 주초상이야 주초상. 엄마 동생이 내조 쪽으로 쓰러졌다가 3개월 전에 지금 회복은 됐는 근데 양쪽 내가 다 막혔어요. 그래갖고 길병원에서 수술을 못하고 약물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언제 또 터질지를 모르니까. 근데 엄마 이 아빠도 지금 건강은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당뇨가 심하고 누가 앞서서 이렇게 툭 떨어질지는 몰라 엄마. 동생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대주도 위험하다니까요 엄마.
돼지도. 내가 아까 돼지 맛있게 보더라만. 아니 환갑 밥을 먹지 말라 그러잖아. 우리 인간보다 우리 동생이 먼저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네가 갈래 내가 갈래 하고 둘이 같이 가면 어떡하려 그러냐. 이해하셨지 엄마? 그러면 저는 그거를 이제 그거 두고 나와서 저 분양을 어느 쪽으로 넣어야 돼요? 인천으로 넣으실 거 아니에요? 네, 인천에 사니까 금단 쪽에도 있고 구월동에도 있고 뭐 학익동에도 어디 있다 하던 것 같더라고. 금단, 구월동, 학익동. 예. 부계동인가? 부계동도 있다 하는 거. 부계동. 부계동 한번 넣어보실래요? 부계동요? 네. 아들이 부계동도 괜찮. 부계동. 부계동. 부계동하고 검단도 괜찮아요. 검단요? 네. 넣어보세요. 근데 이 저기를 해야지 아마 사자를 얼러놔야 될 거예요. 엄마. 그래야지 이제 문소바람이 이게 더 해가지고 안 그럴 거라고 엄마. 뭐를 자꾸 하고 싶어. 이거 넣는데. 예, 뭐 개뿔도 없어요. 시분도 없는 게 평생 노름해서 다 틀어먹고 지금까지도 빚 갖고 앉아있는데 아, 난 저런 인간 처음 봐서. 이런 인간을 왜 만났는지. 라테 부르면 어쩌게 할래요. 아니 그래 그 이제 시아버지가 왜 이렇게 꿈에 나타나는 거야? 이 선몽 주신 거잖아요 엄마. 아, 자기 엄마한테 가보라고? 에이. 데려가려고. 그게 이제 하도 그래서 또 갔다 왔어요 며칠 전에. 근데 엄마 어쨌든 간에 이 집은 사자는 얼러야 돼 엄마. 어쨌든 선몽은 주셨어. 아 그래서 뭐 너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집을 준다고 엄마한테 갔다 오라고 이제 선명하게 얘기를 하신대. 오시면 깨끗하게 하얀 옷을 옥 색깔 나는 거라 하나 뭐 깨끗하게 입고 계시면서 나는 편하게 있다고 제발 엄마한테 갔다 오라고 그러면서 너 사는 데는 이제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나한테 미안하다고 못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평생을 며느리한테 대접을 잘 받았는데 내가 못해주고 와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산소에 왔다 가라. 그래서 또 갔다 왔어요. 잘하셨어. 어쨌든 사자는 얼르셔 엄마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나실 거예요. 아버지 건강 챙기셔야 돼 엄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또 사고수가 또 있어요? 네. 63세까지 이 아버지 병원 갈 일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나는 일로 드렸어.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요. 네.